다음 주 시장을 전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차장님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강세 나왔지만은 외국인들의 수입이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양치는 땅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장은 좀 전체적으로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제가 소비주들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비주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고 오늘도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좋은 하루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좀 앞에 이제 부장님께서도 오늘 수급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수급표를 보면서 3월 12일, 3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쪽 또 코스피 쪽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다소 좀 장이 눌리면서 수급이 꾸준하게 연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3천억 가까이 순매수 코스피에 들어오고 기관도 1200억 정도 코스피 순매수가 들어오고 선물시장까지도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좀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지만은 외국인들도 매도가 나왔지만은 오늘 추세선이 좀 됐다고 좀 판단됩니다. 최근에 8거래 연속 상승 이후에 하루 조정 나오고 3일 연속 상승 나오면서 오늘 추세 전환 차트상으로 추세전이 이루어졌고 코스피는 아직 추세 전환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백신 보급이라든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장도 그대로 지금 경기 민감주가 따라오면서 지수의 하방을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지수의 하방에 받쳐진 시장에서는 충분히 개별 종목이라든가 테마, 업종별 이런 개별 종목장에서 충분히 수익이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 지수 종목보다도 개별 종목에 집중하시고 일단은 오늘은 경기 민감주가 반등해서 수급이 들어왔지만은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우리 기존의 주도 섹터의 수급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의 좀 수혜를 보는 최근에 제가 이제 종목도 말씀드린 쪽에 소비주들이 많이 있는데 포인트는 시장 어떤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백신 보급률이 높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연히 좀 감소해 있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미국과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잉글로드랩이 대표적인 기업이었고 거기 모기업 코스메카 코리아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종목도 최근에 주가로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고 저는 필라홀딩스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필라홀딩스가 미국 시장에 이제 야쿠시네스 홀딩스를 통해서 이제 골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는 그 안타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라홀딩스를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최근에 신장의 강제 노동 관련해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글로벌 의류 기업들이 신장의 어떤 면허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국 내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H&M이라든가 나이키라든가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국 브랜드의 안타스포츠를 통해서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디자인 매출액의 디자인 수수료 4% 매출액의 3%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에 대한 반사 수익을 필라홀딩스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수급도 기관들이 꾸준하게 들어온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동사가 이제 아쿠시네스홀딩스 지분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미국 시장에서 대략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50%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가 1조 8천억 정도 되고 지주사임을 감안해서 할인을 해더라도 최소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동사 시가총액을 감안하면은 하반기 경쟁이 충분히 있고 일단은 올해 이제 실적 큰 터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더 큰 성장이 예상이 돼서 필라홀딩스 차트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라홀딩스 최근에 수급이 좀 특이한 게 3월 23일에 이제 외국인들이 33만 주 대량 순매수로 들어오고 그리고 기관도 10만 주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4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 좀 빠지면서 개인들이 이렇게 물타기 쭉 들어왔는데 3월 22일 날 급등 나오면서 물량이 다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빠져서 올라오니까 이제 본전 되니까 다 파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이 지분이 45% 이상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주인은 외국인인데 기관도 같이 따라 붙었다는 거는 좀 앞으로 좀 주가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전에 이제 장기 이평선 돌파한 4만 원을 지키면서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앞다 이제 48,550 돌파하게 되면은 큰 시세가 일단 기대가 되고 매수가는 이제 45,000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쭉 하시고요. 최근에 그 USB에서 자꾸 매도가 좀 나오는 것들이 아마 이달 말이면 좀 멈추지 않을까. 좀 멈췄다가 오늘 좀 다시 나왔는데 USB 창구에서 매도만 멈추게 되면은 주가 급등세가 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급을 잘 보시고 매수가 45,000 원 이하, 목표가는 그 6만 원, 선적가 38,000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장님도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